공주로 가볼까 하는데요. 한선희 리포터. 네, 안녕하십니까. 공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저 봄바람이 조금은 차죠, 아직도? 네, 그렇습니다. 아침에는 근데 꽤 쌀쌀한 기운이 있었는데요. 네. 오후 들어 햇살이 따스해지면서 봄 냄새가 물씬 묻어나는 아주 화창한 날씨로 바뀌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, 소식 전해주세요. 네. 충청도라 서천 아가씨 마음.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고향 서천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각별한 한 노의사분이 고향 사랑의 한 방법으로 만든 그 서천 아가씨라는 노래인데요. 서천이 얼마나 아름답고 인심 좋은 고장이길래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었는지, 그리고 그 고향을 사랑하는 노의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한번 보실까요? 가장 자주 흘러나오는 곡은 서천 아가씨인데요.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는 매일 고향 서천의 포근한 풍경들을 만납니다. 서천에 제가 그 전번에 좀 일이 있어갔거든요. 기산이라는 데를 갔는데. 기산 있지. 예, 거길 갔는데 우연히 그 어느 그 식사를 하러 집에 갔거든요. 그때는 그 집 아줌마가 서천 아가씨 부르더라. 저 그 노래를 좀 많이 좀 이렇게 타지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50여 년. 그 세월 동안 덧게 덧게 쌓였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노래로 만들어진 겁니다. 고향 생각하면 어머니 생각나고 부모 생각나고 형제 생각나고, 그리고 또 이제 어릴 때 그 소독장 나하고 그 초등학교 시절, 이것이 아주 참 그립죠.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. 장날만은 더없이 인심이 후하시던 어머니, 어지럽게 널려진 좌판에서 먹던 기막히게 맛있던 국밥, 그 기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. 저기 마서 저쪽이 이거 이제 이 비린내가 안 나고 국끓이면 후루하니 말이야. 술국에도 좋고. 예. 자연생. 야, 이런 것은 서울 같은 데서 대도시에서 못 먹지 이런 것은. 맛있어요. 탄내가 안 나요. 달아. 네. 달아. 익숙한 생선 냄새가 비릿하게 풍겨 나오는 곳. 바닷가 시장에서 가장 풍성한 것은 역시 어물전이지. 아따 좋다. 네. 어이, 어? 아주머니, 천 나가씨 노래 알아요? 몰라요. 아세요? 네? 아주머니도 하나. 자, 예. 아니, 이거 고맙네요. 내가 서천 사람인가? 갖고 왔던 테이블 하나씩 드렸는데요. 아무래도 서천 아가씨는 서천 아낙네들이 들어야 제격이 아니겠습니까? 고향이라는 말 하나로 충분히 푸근해지는 바닷가 마을 송내. 그 사이 고향의 풍경은 많이도 변했습니다. 여기서 찜떠리 한다고 그 공, 저 뭐냐, 지플레기로 만드는 공. 소꽃 친구의 모습에도 노쇠한 기운이 역력한데요. 근데 이게 대밭이 다 없어졌고.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10달 꼬마 그대로입니다. 이게 이제 첫짝 패고 이짝 패고 지는 요걸 가지고 막 못 오게 하는 거 이제 막 차고 못 오게 뛰놀고 이래가지고 진을 치면 이제 그 점령하는 것이지. 지금은 이렇게 좁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전부터 넓었어 이게. 예? 이게 소위 그 우리 그렇게도 넓어만 보이던 놀이터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초라한 무덤자리 몇 개가 고작입니다. 예,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만 출렁출렁해서, 예?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 우리들이 이게 그렇지 운동장 뭐 삶의 뒷동산 너머로 시원하게 펼쳐진 갯벌. 이곳을 운동장 삼아 벌거숭이로 뛰어다니던 시절엔
잡을 것도 많고 예, 갖고 놀 것도 참 많았습니다. 멋있었지 왜? 이렇게 하면 그 다 조그마한 그 무슨 능정인가?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때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. 봉숭아 놀자. 어 지금 놀고 있잖여. 바지락 잡기 놀이. 에 백날 뒤져봐라. 어? 어떤 눈먼 조개가 네 갈고리에 걸리나? 어찌 그래. 야 너 조개 잡기 한판 붙어 보이쳐? 그래 좋다. 조금 잡는 놈이 부화되는 거다. 어, 좋았어. 야 시작. 내가는 다시 돌아가네. 왜 떠나야 했는지. 추억을 거슬러 오르다 보니 자연스레 발길이 옛 소학교로 돌려집니다. 그런 참 옛 소를 옛 소나무 그대로구나. 어? 참 환경이 좋았어요. 이 뒤 남산이 이렇게 습이 이렇게 우거지고. 바로 이 남쪽을 향해서 아주 따뜻하고 학교 앞을 가득 메우던 의젓한 노송들 짓궂던 친구들 남산 그리고 그렇게도 훌륭해 보이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하나둘 떠오릅니다. 용변을 보는데 이 선생님이 옆에 와서 같이 이제 용변을 봐요. 오줌 용변을 보다 오줌이 안 나와. 이야 선생님도 이렇게 소변 용변을 보고 사시다. 그럴 정도로 그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진했지. 아주 그런 얘기를 요새 가끔 합니다. 하늘을 뚫을 듯 높이 자라있는 노송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때의 꼬마는 어느덧 칠순 노인으로 변해 있는데요. 김 원장이 그 오랜 세월 잊지 않고 고향을 추억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이렇게 변치 않고 자신을 반겨주는 자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? 아직도 눈들 앞바다에선 다물치며 꽃게들이 풍성하게 잡혀나오고 바다는 여전히 어머니 품처럼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 너른 바닷가를 제주처럼 헤집고 다니며 자연과 하나로 어울렸던 어린 시절. 의사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도 항상 문학과 음악을 사랑했던 김 원장의 품성도 바로 이때 길러졌을 겁니다. 또 굳이 노래까지 지을 만큼 그의 고향 사랑이 지극한 것도 어린 시절의 추억 덕분이겠지요. 김 원장의 젊은 한때가 깃들어 있는 장안 항구.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땐 통통배를 타고 군산을 넘나들면서 정말 많은 추억을 키워나갔었는데요. 하지만 이젠 항구를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서천의 정취를 잊어가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. 김 원장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. 그가 서천 아가씨를 만든 것도 사람들이 이런 풋풋한 고향의 정취를 영원히 잊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며 서천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굳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. 그것이 김 원장의 고향 사랑 법인 거죠. 고향의 정서가 어리고 혼이 어리고 한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의 가슴속에 심어주면은 그것이 천냥 돈보듬도 더 주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. 장항 푸둑 푸둑가에 파랑새야 울리네 선창가에 홀로 우는 여자의 마음 너는 아느냐. 잘 보셨습니까?
사천 아가씨를 들으니까 정말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따스해지는데요. 이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노래가 많이 생겨난다면 각박해져가는 세상 인심 속에서도 늘 푸근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공지였습니다. 네. 네. 뭐 동양은 동양 대로의 멋이 있고 서양은 서양 대로의 멋이 있지만은 그렇게 네. 서양의 그렇게 그 갯내음 또 이 갯펄 같은 거 보면 더 고향을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예. 또 고향을 노래한 노래를 들으면서 더욱더 고향 생각에 잠기시기도 네. 할 테고요. 노신사의 고향 사랑 얘기를 들어봐요.